근데 제가 저쪽 창문에 커튼을 설치 안 해서 이거는 커튼 오면 창문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은 수납장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수납장이거든요. 저기 두 개가 냉장고. 그래서 수납장이 너무 많아서 저는 화장품 넣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색 자체도 이렇게 화이트 앤 우드로 돼 있어서 제가 하려는 인테리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한 주방이랑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는 거의 사용 안 할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이 노란색 타일이 살짝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런 데다가 나무 선반 설치해서 뭐 이렇게 주방 도구들 또 깔아두면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비밀번호도 다시 세팅을 했어요. 엄청 어렵게. 물도 아주 잘 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아무리 청소를 깔끔히 해도 이때가 안 지워졌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마개는 다이소 가면은 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나 사와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이 조합 아시죠? 매운 까르보나 떡볶이, 맥가떡에 모짜렐라 스팸마리. 이 조합은 진짜 미쳤어. 이거 먹으면서 싱스트리트라는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보려고요. 왜 사야 되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3인용인데 3인용은 또 너무 커요. 다리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고 티비클. 오케이, 이거랑 돌돌이? 아 진짜 필요 없어. 이제 준비를 마저 하고 나가서 자주 들렸다가 뭐 다이소도 가고 소품 살 거 사서 작업실에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헤라의 히얼미고요. 사실 저 오늘도 그냥 쌩얼에 대충 추리닝 입고 나갈까 하다가 요즘에 진짜 화장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이러다가 화장하는 걸 까먹겠다 싶어서 화장을 간단하게 하고 나가려고 해요. 제가 사야 하는 거 쭉 적어놨는데 여기 자주 이 칸에 있는 거 다 살려고요. 아 아닌데? 어? 그거 왜 없지? 엄청난 젓가락만 살래. 아니 원래 솔로 닦잖아. 뭔지 알지? 그 변기 닦는 거.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 필터 있지? 이 필터를 여기 닦고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버릴 때 얘로 킥 누르잖아? 어? 그럼 필터가 빠지면서 그럼 그냥 내리면 돼? 물 내리면 돼. 65,000원. 조금 너무 남나? 네. 그럼 여기서 그냥 담아. 혹시 필요 없어요? 네. 잠깐, 락스 냄새 나지? 오! 이것도 샀고 칼 샀고 재활용 샴푸, 컨디셔너, 여성청결제, 그다음에 치약, 그다음에 그거 핸드가 아니야 페이스워시, 클렌저. 우선은 이렇게만 챙겨와서 그때그때 조금씩 옮겨주려고요. 근데 이거 없애야겠다. 300. 350cm, 2m, 83, 3. 오케이. 나. 오늘은 이케아를 다시 한번 방문할 건데요. 저번에 가서는 그냥 뭐 있는지 쓱 둘러보고 소 가구들만 샀었는데 오늘은 이제 소파나 테이블같이 조금 부피가 큰 아이들을 다 확정을 하고 배송 받을 것들은 다 배송을 시키고 그래서 조금 큰 것들을 해치우려고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케아 들어온 지 4시간 만에 계산을 하러 왔고요. 이제 이거 계산 다 하고 소파 픽업하러 가서 소파 배송도 해야 돼요. 그래도 끝. 지금도 작업실에 들렸는데요. 제가 보면 이렇게 창문을 양쪽을 다 열어놨는데도 그 전에 살던 분의 그 특유의 사람 냄새? 그거랑 입주 청소할 때 배웠던 락스 냄새가 섞여서 이렇게 별로 그닥 향기로운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깝지만 한 1시간 정도 캔들을 틀어 놓으려고 문 열어둔 채로 옛날에 선물 받았던 딥티크 베이, 제가 좋아하는 딥티크 베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어제 이케아에서 사온 오스테리두? 뭘 어떻게 읽지? 오스테리두인가 뭔가 아무튼 너무 예쁜 약간 빈티지스러운 조명인데 이거는 여기 보면은 황동색이거든요. 실버도 있는데 저는 황동색이 좋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얘를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요. 제가 이래봬도 자취를 3년 동안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케아 조립은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조립이 엄청 쉽다. 지금 이케아 물건들이 도착했는데 조금 작은 것들은 제가 다 조립을 할 거고요. 저기 뒤에 있는 소파만 이제 기사님 두 분이서 와서 조립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집에서 갖고 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설거지할 거를 좀 하고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형부랑 쓰던 스피커인데 지금 안 쓴다고 저 쓰라고 줬어요. 여기에다가 두고 쓰면 딱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때 말했었던 이게 너무 더러워서 새로 다이소 가서 샀거든요. 다 빼두고 그다음에 새 친구로 이렇게 끝! 엄청 편하네. 전주인이 쓰던 샤워 필터를 갈고 이거 새거 방금 사왔거든요. 이렇게 딱 부착해서 이거는 라벤더 향 나는 필터예요. 이거를 오케이 좋아 좋아. 저도 원래 이런 거 사려고 했는데 거기 필터를 따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걸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조금 폰트는 안 나지만.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거든요. 근데 화장품 정리를 좀 해서 저기 뒤에 있는 저 난리 난 것들. 그래서 대부분 안 뜯은 것들이나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것들
다 작업실로 옮겨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제가 잘 쓰는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두고 이제 영상 작업은 아마 거기서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먼저 박스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큰 박스에 한번 차곡차곡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담아볼게요. 아,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노래부터. 여러분 전 이렇게 딱딱 맞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라인별로 그리고 같은 브랜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옮겨 담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 정리를 해서 더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야. 정리 다 하고 바로 자려고 했는데 얼굴에 살짝 약간 정리하면서 땀도 난 것 같고 얼굴에 먼지가 너무 많이 앉은 것 같아서 이거 리피의 리무버 패드? 새로 써보고 있는데 얇고 그냥 촉촉해서 좋아요. 이걸로 한번 싹 닦아내고 스킨케어 다시 하고 잘게요. 넷플릭스에 요즘 아주 핫한 에밀리 파리의 가담을 새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시작한다고 이렇게 막 1, 2화만 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친구들이 자꾸 하루 만에 다 본다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딱 2화만 한 개당 30분이니까 딱 1시간만 보고 잘 거예요. 제가 릴리 콜린스를 원래도 진짜 좋아하는데 썸네일부터 큰일 났다. 이건 요즘 새로 쓰고 있는 아임프롬의 피그 부스팅 에센스. 대충 다 챙겼고요. 혹시 몰라서 집게핀 하나만 더 챙기고 나가야겠어. 이건 예전에 에이블리 통해서 샀던 리유 가방인데 진짜 잘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또 작업실로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라.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루야채 퍼플 맛 이거 좀 마시면서 좀 쉬려고요. 맛이 좀 이상해. 시원한데 그런 게 좀 살 것 같다. 30분 만에 한 40분 후다닥 풀고 정리하고 이제 회사로 미팅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먼저 노래를 좀 틀고 제가 또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잖아요. 이미 네스프레소 기계 집에 안 쓰는 거가 있어서 그거 갖다 놨고요. 이렇게 작은 드리퍼, 커피 드립 마실 수 있게 드리퍼랑 이제 전기 포트, 뭐 그라인더 이런 거를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코맥의 커피 드리퍼고요. 이렇게 생긴 얘를 딱 빼가지고 이 위에 장착하는 커피 서버예요. 다음에 그라인더. 예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건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엄청 귀여워. 커피콩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딱 닫고 이렇게 그라인딩 해준 다음에 일로 받아내는 전기 포트는 오, 색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니퍼룸 제품인데 제니퍼룸이 워낙에 뭐 제품력도 괜찮고 그리고 약간 갬성까지 더해진 요런 배색에 약간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색감의 따뜻한 이제 갈색 뚜껑이 있는 요런 전기포트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한쪽에 촥 커피를 샥 두는 거죠. 지금 완전 정신없이 다 대충 끝냈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내일 또 다시 들려서 한두 시간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또 제대로 룸투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